같이 갈래? 싱쿡! 먹방 2탄 시작합니다. 먼저 간짜장, 그 다음에 고추짬뽕, 탕수육 소짜리 이렇게 시켰는데요. 탕수육하고 간짜장 소스가 먼저 나왔어요. 간짜장은 그렇게 간이 세지도 않고 기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극적이지 않게 좀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소스도 좀 넉넉해가지고 제가 다른 메뉴를 안 시켰으면 밥을 좀 비벼 먹었을 것 같고, 고추짬뽕은 제가 또 최대한 맵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위에 약간 고추 소스 같은 게 뿌려져 있는데 이게 캡사이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맵진 않았지만 그래도 딱 먹기 좋은 맛있게 매운 거였고, 카메라를 킨 줄 녹화를 누른 줄 알았는데 안 누르고 지금 촬영 얼마나 지났지 했는데 이게 촬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도 이제 다 먹었고 이제 짬뽕이랑 탕수육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탕수육 저는 그냥 소스에 보통 부어서 나오잖아요. 이제 초간장, 간장이랑도 살짝 찍어 먹기도 하고, 간장에다가 식초 조금 타고 고춧가루 살짝 타서 그러면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 좋고, 일단 저는 탕수육 나오면은 소스 안 묻은 부분부터 공략을 하거든요. 이제 덜 눅눅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묻은 거 먹고, 후반부 먹을 때는 소스가 거의 다 이제 축해가지고 완전 촉촉한 탕수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간장에도 그렇게 찍어 먹고, 이런 식으로 탕수육을 먹고 있고요. 이날 제가 전날에 좀 술을 먹어가지고 해장용으로 진짜 너무 좋았어요. 해장하기 딱 좋았어요. 끝! 이렇게 야무지게 싹 먹었습니다. 이거는 점심 특선 만원짜리 초밥을 시켰고요. 원래 회전초밥집인데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은행골 초밥을 저번에 1탄에서 먹은 게 그래도 기억에 남아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상이랑 선 두 가지 메뉴 똑같이 해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전주인데요. 원래 이날 콩국수를 먹으려고 진미집을 가려고 했는데 집 앞에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근데 주말이니까 줄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진미집이 그치 맛집이었지 이렇게 잊고 있었어요. 제가 한옥마을이 관광지라는 거를 평일만 항상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콩국수집을 왔는데, 원래 칼국수, 들깨 칼국수인가?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동절기 메뉴라 해서 콩국수하고 소바하고 돈가스 이렇게 동생이랑 가가지고 메뉴 3개 시켰고요. 아! 비빔막국수도 시켰구나. 아, 비빔막국수는 동생 거라서 제가 깜빡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콩가루랑 같이 나오고, 여기가 제면을 직접 하신다고 써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미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이 근처는 거의 다 메밀이 약간 조금 메밀면을 많이 사용하시긴 해요. 비빔막국수 개인적으로 소바보다는 비빔막국수가 훨씬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가스는 이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 소스가 약간 추억의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알갱이 같은 게 따다다다닥 있잖아요. 이게 과일 소스예요. 그래서 사과를 농축해서 일단 단맛이 좀 있는 거였습니다. 이건 신전떡볶이 로제가 나왔다 해서 로제하고 기본의 치즈, 매운 거에 치즈하고 신전김밥, 덮밥하고 튀김들을 시켰는데 로제가 조금 더 달고 매운맛도 살짝 덜 없고 부드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전 로제는 저렴한 가격에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 아닌 이상은 신전은 저는 기본 떡볶이를 먹고 그다음에 로제는 다른 떡볶이를 먹을 것 같아요. 집 앞에 이제 또 동생이랑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돼지 주물럭 3인분이랑 이거 홍어탕 시켰어요. 이날도 아마 전날에 집에서 혼술을 하고 해장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의외로 홍어탕이 진짜 만원짜리였는데 진짜 괜찮아요. 가성비가
10,000원에 홍어도 한 6조각 정도 들어있고 살도 괜찮고 삭힌 홍어하고 안 삭힌 홍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데 저는 안 삭힌 홍어를 선택을 했는데 삭힌 것도 맛있을 것 같았어요. 같이 이제 주문한 불고기 3인분인데 불고기보단 홍어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이제 여기는 또 서울인데 겉절이하고 돌나물 무침 그 다음에 열무하고 보리밥이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보리밥은 요청하면은 더 주시고요. 기본 칼국수 시켰어요. 바지락 말고. 그리고 이제 서리태 콩국수도 시키고 콩국도 직접 여기서 하신다고 해요. 제육도 시켰는데 여기 제육을 불맛을 굉장히 열심히 내서 해주세요. 제가 손칼국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면이 울퉁불퉁해요. 손으로 좀 자르면은 기계처럼 완전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식감이 약간 다른 게 있고 우동 면발 같이 약간 동그래지는데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거든요. TMI가 길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후루룩 넘기는 식감이 너무 좋아서 요즘 손칼국수를 많이 좀 먹고 있습니다. 가끔마다. 이날은 카레하고 소바하고 이제 마라탕 야식으로 먹었고요. 햄버거 1구하고 더블 치즈 쿼터하고 그 다음에 오필레 그거하고 이제 치즈 스틱 8개하고 웨지 감자 이번에 기본 감자 튀김 했다가 케이준 소스하고 뭐 있지? 여러분 소스가 뭐죠? 편집자님 뭐죠 소스가? 소스가 뭐죠? 아 스위트 어니언인가? 그거다. 제로 콜라하고 이제 커피 시켰는데 전날에 웅이님 유튜브를 보고 너무 햄버거 갑자기 땡겨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뷔페인데요. 이제 집 갈 때 이제 먹었는데 뭐였더라? 블랙 올리브하고 이제 치즈 에그 마요 샐러드, 감자 샐러드, 쭈꾸미하고 뭐 만두, 볶음밥, 고추 잡채 있는데 이 샐러드는 저는 샐러드 으깬 걸 좋아하거든요. 감자나 계란 엎진살인데 이거는 겉에 후추 뭐 이런 거 양념돼서 돼 있는데 이거는 기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안 먹게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찹스테이크 그 찹스테이크도 그냥 소스 했고 쭈꾸미도 소스 했고 그래서 입을 개워주는 약간 샐러리하고 고추 절임 이런 것 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명란만두인데 명란만두도 한 번 더 갖다 먹었던 것 같아요. 명란이 안에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간도 딱 적당히 맞고 이건 맛있게 먹었어요. 올리브 저 진짜 좋아해. 블랙 올리브, 그린 올리브 막. 이거 방금 먹은 건 꼬치 원래 끼워 먹을 수 있게 닭꼬치 만드는 그 섹션이 있는데 좀 퍽퍽한 부위하고 약간 좀 말랐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닭꼬치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리고 고추 잡채랑 이제 볶음밥이고 약간 좀 매콤한 게 필요해가지고 매콤 새콤한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마 애슐리에도 비슷한 게 있죠? 애슐리랑은 살짝 다른 맛인데 그것도 약간 애슐리 갈 때 먹는 게 입을 헹궈주려고 먹는 거고 이거 가지튀김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지가 원래 어양가지였나? 가지 안에 이제 고기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튀기는 게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가지밖에 없어요. 가지밖에 없고 튀김옷하고 이제 양념 소스인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에 가지는 너무 부드럽고 겉에 소스가 묻혀져 있어도 바삭해서 가지는 제일 많이 갖다 먹었어요. 그리고 가라아게도 그냥 소스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이 가지 튀김이 와 진짜 이게 최고였어요. 여기 전체 메뉴 중에도 가지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를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유산슬 또 중식 또 뭐 그렇게 막 별로인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벌집 목살이다. 찹스테이크가 좋은 게 아니라 벌집 목살도 가져왔는데 이것도 괜찮았어요. 여기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벌집 목살도 약간 그 비계가 조금 지방층이 딱딱한 부위라고 해서 그게 약간 오독오독 씹히는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감 좋았고 살찌는 맛이죠. 단호박 튀김도 이게 방금 나와 음식이 방금 나와서 가져왔는데 바삭하고 단호박도 너무 얇게 안 했는데 얇게 안 했지만은 그래도 속은 다 익어가지고 튀김옷이 바삭해서 일단 맛있었어요. 바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장점이 있었죠. 여기는 이제 목살 조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억진살은 이제 호불호가 약간 갈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명란마요 그거 조금 명란만두 그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가지튀김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리뷰를 볼 때 여기 전복장이 있었는데 이날 제가 갔을 때는 전복장이 없었어요.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전복장이 주말 메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석으로 나온 게 돌솥밥하고 갈치구이도 있는데 갈치구이 맛있었어요. 또 계란장도 맛있었어요. 근데 이 돌솥밥이 그냥 돌솥밥도 있고 아니면 고사리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밥을 지어서 주는 거라서 한 15분 정도가 걸려요. 미리 조금 주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도 물론 가지를 챙겨왔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갈래? 난 어디든